네,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주변 용천동굴에 진동피해를 입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의 실험이 실시됐습니다. 마을의 요구로 지역 주민들도 직접 지켜봤는데요. 시험 결과 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증설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성사되며 공사 재개에 나선 동부하수 처리장. 가설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주변 용천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모의 진동시험이 실시됐습니다. 동부하수 처리장 증설공사가 인근에 있는 용천동굴에 미치는 진동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시험은 증설공사 부지에서 굴착 시험 시공을 하고 진동 범위를 계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공 위치에서 동굴이 있는 곳까지 구간별로 진동값에 대한 계측을 이어갔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부지에서 인근 용천동굴까지 가장 짧은 거리는 280m, 긴 거리는 540m가량입니다. 진동 측정을 진행한 결과 터파기 시공 위치에서 10m를 조금 넘어간 지점부터 문화재 보호구역 진동 허용 기준인 발파 0.2카인, 연속 진동 기준 0.07카인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제 허용 진동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천동굴까지 진동이 확산되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진동 시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우리 구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측정한 결과로 이렇게 보기로는 뭐좀 영향은 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나오면 제주도는 본격적인 증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보가 적합하다고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본공사를 바로 즉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공사를 진행하는 내내 진동 측정을 실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